이 컨셉 자체가 그 사실 철수 영희잖아요. 그래서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. 저는 계속 촬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그냥 일반인들인데, 저 친구들도 스파이가 아닐까 했던 거고요. 그래서 뭐 중국집 장면들이나 그 문사동, 일본 스파이들. 가장 또 세종물산 상황실 같은 경우도 가장 저희 주변에서 편하게 흔하게 볼수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 스파이로 설정을 했었고요. 네. 의도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스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질문.